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앞에 있는 아이들, 요 백화등일 것 같아요. 랑요 풍로초 묵둥이에요. 저거는 풍로초를 제가 근상으로 한번 심어 볼 거고요. 요 아이는 작은 그릇에서도 아주 생명력이 아주 강한 아이다. 여기 도자기 온기 화분 느낌에 심어 보겠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라 제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행주랑 친구한테 선물하고 남은 행주인데 친구가 써보고 좋다고 해서 하나 보내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손수 이렇게 한땀한땀 이렇게 만든 아유 진짜 천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 행주랑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삭소름 이제 영상에서 제가 삭소름 얘기하면서 꼭 키워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가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으니 정말 댓글 달아주신 저희 멀리 인천에 계시는 김선아 구독자님이 먼저 나눔 화초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저한테도 뭔가 주고 싶다고 본인이 키우시던 이 야생화들 중에서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또 귀한 식물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소개 한번 해드리고, 근상으로, 얘는, 이 아이는 묵둥이라, 근상으로 살짝 반근상 정도로 심어볼게요. 우선 얘는, 흙을 깨끗이 털고 씻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신 정성 생각해서 잘 키울게요.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오래오래 좋은 인연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디 통 같은 데 심어도 노지 월등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이 작은 그릇에 심어서 물만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공급하면 얘들이 엄청나게 진짜 잘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영향은 많이 주지 않고요. 약간 척박한 그런 흙으로 심어주겠습니다. 아래 배수층은 모든 식물은 배수층이 기본입니다. 거름보다는 상토보다는 마사나 다른 성분들이 많은 약간 거칠은 흙입니다. 여기다가 약간 제가 크게 키우기보다는 분재 형식으로 키우려고 조금 작다 싶은 분에 앉혀주고 있습니다. 얘들은 진짜 여름에 물을 매일매일 챙겨주다시피 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약간 나지막하게 키우면서 어떤 분 보니까 이걸 엄청나게 예쁘게 키우셨던데 동그랗게 진짜 이렇게 목대를 그렇게 오래 키우셔서 그렇겠지만 이 목대를 올려서 위에서 토피어리 형식으로 키운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얘들이 햇빛에 내놓으면 잘 크는 아이라 저도 열심히 멋지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귀한 인연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뭔가 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저는 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임택을 만들었고요. 22년 11월에 우리 김선아 구독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름표를 달때 이렇게 화분 분갈이 한 날짜나 그 개월 수를 이렇게 적어두는 편이거든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라 기억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적어준답니다. 이렇게 물 듬뿍 한번 줘야 되겠습니다. 예쁘겠죠? 이 풍로초는 또 야생화잖아요. 근데 여름에 이런 근상으로 심어놓으면 굉장히 물마름이 빨라요. 그래서 흙에 흙 배합을 할때 밭흙을 한 50%나 이렇게 섞어서 심어주면 물마름도 좀 적고 관리하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올여름에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가 오는데 말라가지고 근상으로 했던 아이들이 가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 풍로초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거였는데 제가 구독자님을 만난 분이 뭐 유튜버 하면서 한두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이 방문했을 때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보내서 굉장히 근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아가지고 또 많이 기쁘네요. 더잘 키워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있고요. 이렇게 애들 이렇게 분갈이 몸살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근상으로 또 멀리서 택배를 오고 뽑아서 온 거라 조금 잎들은 조금 제거를 해줄게요. 잎 뗀다고 해서 애들이 또 새잎이 또 그만큼 더잘 자라요.
소나무 전지를 엄청 소나무 전지할 때 엄청 심하게 정말 벌거숭이처럼 해버리거든요. 그런 것이 또 새로운 그 잎을 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요런 잎들 좀 속아주는 것도 좋아요. 오래된 잎들 좀 떼주는 것도 얘들 분갈이하고 안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줄수 있고요. 또새 잎도 더잘 올라오게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자그마한 화분에다가 밑에 배수층을 충분히 깔았고요. 흙은 여전히 야생화이기 때문에 척박하게 했습니다. 바둑이, 이제 산흙이, 저, 제 흙에는 산흙이 좀 많이 섞였어요. 거의 50% 정도가 산흙, 바둑 이렇게 섞어서 저는 쓰거든요. 거의 모든 식물에 뒷산에서 퍼온 산흙이 섞여 있습니다. 뿌리는 살짝 물에 헹궜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뿌리가 아주 튼실하죠. 이 뿌리가 이제 근상이든 반근상이든 심다 보면 이 공중에 노출이 되잖아요. 저는 이 화산석 작은 것이 있어서 그냥 여기다 약간 반근상식으로 한번 자리를 잡아 볼게요. 갑자기 공기에 노출되면 얘들이 힘들고 또 마르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 보통 이끼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 주거든요. 제가 그 작업을 해볼게요. 아니, 분이 좀 나지막해요. 그래서 약간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흙을 조금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 돌이 없어요. 제가 가진 게 돌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물에 살짝 헹군 건데도 깨끗이 뿌리가 좋아가지고 깨끗이 잘한거 좋답니다. 뿌리가 아주 왕성해요. 이렇게 해서 흙을 아예 채워주고. 이런 거 아주 잘하시는 분이 저기 남해에 계시는데 제가 저는 이런 거잘 못해요. 아직 초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안에 있던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도 충분히 아이고, 뿌리가 우리 집에 와서 괜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끼도 제가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얻어다 놓은 이끼가 있어가지고 이끼를 잘 버둑버둑해서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줘야지만 애들이 충분히 자리를 잘 잡을 때까지 이렇게 스스로 잘 찾아가야 되는데 초보한테 잡혀가지고 아초가 홍로채가 워낙 뿌리가 튼실해요. 꽃도 폈었는데 오니라고 꽃이 택배로 오니라고 넉넉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겨울이라 이제 겨울에 덜 접어드는 계절이라도 좀 미안하네요. 이렇게 한다는 게. 꽃 피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다이소에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부드럽고 그냥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서. 이걸로. 수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날씨가 쌀쌀해서 조금 봄이나 이런 데지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잘 견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물 공급을 촉촉하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도 해주고 지금 현재는 물을 충분히 물에다가 담궈줄 거예요. 수태가 촉촉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 풍로초 근상 반근상 같은 경우는 한동안 거의 제가 잡기는 한달 정도 수분 유지를 위해서 물을 자주 줄 것이고요. 스프레이도 자주 해줄 거예요. 계절이 좀 썰렁해지는 계절이지만 이 아이들의 야생화의 생명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김선아 구독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